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신TV에 아주 큰 변화가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공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7년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유신TV를 처음 개국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왕초보였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겪는 완전히 그냥 생초보 네트워크 마케터로서의 일과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겠다라는 취지에서 유신TV를 찍게 되었는데, 그게 어느덧 3년 차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강의로는 400강이 넘는 강의가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강의죠. 그리고 되게 많은 변화들도 있었죠. 처음에는 완전히 왕초보였는데, 지금은 첫 번째,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회사에서 다이아몬드 직급자로서 어느 정도 성과는 이루었지만, 첫 번째 회사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안 좋아지면서 그 회사를 나오게 됐고, 1년 1개월 전에 제가 직후비라는 회사로 옮기면서, 4월 30일 날, 1년 1개월 만에, 2억 언어가 되었습니다. 즉,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도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작년도 1월 달에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바이브라는 저의 첫 책이 나왔었잖아요. 그 책이 경제경영서 베스트셀러 S24에서 21주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게 되었고, 올해는 초단기 다이아몬드 되는 10가지 비법과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101가지 질문,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원고가 더 넘어가 있어서 올해까지는 다섯 번의 네트워크 마케팅 책이 나오게 되는 기여물 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 대한민국 이노베이션 기업 브랜드 대상,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부문 수상을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만 3년 정도를 이렇게 달려오면서 유신TV에서 지금 다루는 컨텐츠가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게 제가 이제 직급을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고 있어요. 즉, 다이아몬드까지의 컨텐츠는 이미 모두 다 작성을 했다라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로얄 크라운이라는 최고 직급을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올해는 5억 언어, 내년에는 연봉 12억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는 계속해서 제공을 해 드릴 텐데, 과연 이게 궁극적인 목표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즉,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권리소득을 얻고 싶었어요. 권리소득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아주 비전 넘치는 사업을 통해서 얻고 싶었고, 제 궁극적인 목표는 권리소득을 통한 자산가가 되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유신TV의 이 방향성도 이제는 권리소득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한 권리소득가, 이것도 포함하지만, 진짜 제가 아직은 부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부자가 돼가는 이 모습들을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즉, 지금은 전혀 부자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아직 윤택한 것도 아니지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권리소득이라는 걸 얻어가는 이제 그걸 실현하고 있고, 정말 이 전혀 부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소득이라는 걸 통해서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보여드려서 정말 100억의 자산가가 되어가는 모습을 유신TV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게제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신TV 2기 체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요. 제가 유신TV 2기 시스템은요. 권리소득으로 100억 자산가 되기라는 컨텐츠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권리소득의 극대화부터 부자 습관, 부동산 재테크, 현금 재테크, 세테크, 그리고 마지막 끌어당김의 법칙, 이 여섯 가지 섹션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뵐 건데요. 첫 번째 권리소득의 극대화는 당연히 제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최고 직급자까지 가는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유신TV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아직 다이아몬드 직급자밖에 안 됐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최고 직급자, 즉 권리소득의 최고봉은 역시나 최고 직급자인 로얄 크라운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월 1억에서 2억 정도는 계속해서 버실 수 있는 그런 권리소득인데요. 제가 이 구조까지 가고 이걸 갖다가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보여드림으로써 권리소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무조건 증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제가 여태까지 소비 패턴들을 완전히 바꾸고 정말 부자가 되는 습관들을 갖다가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소비 패턴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정말 소비 패턴도 다르더라고요. 소비 습관도 다르고, 그래서 이 부자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모셔서 유신TV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 현금 재테크, 세테크. 제가 권리소득을 극대화해서 돈을 극대화시키면 이것을 가지고 부동산 재테크와 현금 재테크, 세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과정들도 하나하나 공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산가가 될수 있구나. 저의 모습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권리소득을 누릴 수 있는 자산가, 네트워커가 진짜 자산가가 될수 있구나. 이 모습을 보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불을 끌어당기는 법칙을 통해서 역시나 가장 강력하게 100억 자산가가 가장 빠르게 될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제가 시행착오가 많이 많겠지만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해요. 저는 시행착오가 많을 겁니다. 5년을 계획으로 잡습니다. 제가 49이 될 때까지. 100억 자산가가 꼭 되어 보일 건데요. 그동안에 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진짜 하나하나 솔직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가가 자산가가 되는 게 가능하구나. 단순히 뜬구름만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그다음에 진짜 자산을 쌓아가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구나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제가 진짜 해내야 될일 아닐까요? 예, 여러분들께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 바로 앞으로 5년 계획, 유신TV 2기 체제를 가지고 가는 모습으로 가지고 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오늘 공지사항을 찍게 되었어요. 앞으로 유신TV 컨텐츠가 좀 많이 다양화될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포커싱 되는 것보다도 이렇게 부자 세관, 재테크 부분,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법칙까지 다양화시켜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산가가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저도 완전히 바뀌고 싶습니다. 이걸 유신TV를 통해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요. 안녕! 개인선수 갸비.
of blue and I see clouds of white and the brightness of day. I like the dark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passing by. I see friends shaking and singing, how do you do? They really say,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and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we'll kno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Where